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런 말씀 있고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에 저희가 아멘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문자가 주는 위압감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구나. 만약에 한 인생의 삶에 이런 저주가 임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요. 제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저절로 생기는 참 두렵고 무서운 그런 저주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왜 성경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실은 참혹하고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생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영혼의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다면 제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다, 나누어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조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인 삶의 결과들은 선한 사람에게 좀 저주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삶의 부조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모든 세상의 불합리하고 부조화스러운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의 모든 부조화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이건 불공평해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들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영혼에서 한 사람이 당해내야 할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작다는 것이죠.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큐티 책에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원주민들 선교를 하는데 한 아이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선물을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담아서 줬는데 그 아이가 이 선물 봉다리를 받으면서 거꾸로 받은 거예요. 그 비닐 봉다리가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어 있게. 그래서 이 선물이 다 땅에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선물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한쪽으로 화가 나서 달려가는데 또 그나마 달려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굴러 언덕진 곳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그랬죠.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나무 있는 곳에 확 부딪혀서 이 아이가 멈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 봤더니 그 아이가 세상에 눈이 안 보이는 소경 아이였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 지역의 아이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그냥 가벼운 눈병 하나인데도 그것을 제때 치유해 주지 못하니까 그걸 자꾸 비비고 거기다 균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건데도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눈이 먼 일이 그 지역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험한 데서 사는 것도 어떻게 인생이 그럴까? 그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과는 도대체 무슨 근본적인 죄와 선의 차이가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풀 수 없는 참 그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눈까지 멀어요. 눈까지 멀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꼬만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있을까?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데 삶의 부조화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굳이 설명해보자면 영혼의 무게에 비하면 이 모든 부조화도 영혼이 영원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 없음의 결과의 참혹함에 비하면 참혹함은 참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영록 목사님 사장님이자 목사님이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한국의 글로벌 성공시대인가요? 그 프로그램에도 나온 분인데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보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내면서 당했던 서러움과 아픔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나병 환자 촌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옆 동네로 학교를 30분씩 걸어 다니는데 그때마다 문둥병 환자라고 문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돌을 던져서 다른 동네 아이들이 그래서 막 돌 맞고 피 흘리고 학교 가고 왕따 당하고 이런 아픔들이 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30대 한국에서 여자 의사가 됐어요. 의대 여교수가 됐는데 이분도 결국은 또 암이 걸려서 40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삶의 부조화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영혼의 결과물, 영혼의 세계 또는 하나님 없음의 결과로 인한 빚어지는 모든 것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비론적 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저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그런 거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 땅에 계실 수 있는 것은 저희 외조부, 조부, 조부, 외조모, 조모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그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계속 올라가다 보면 논리적으로 결국은 한 가정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저희가 추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유비론적 존재증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에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나왔다, 그게 유비론적 존재증명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조화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하나님 없음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아벨이죠. 아벨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죠. 젊은 나이에 그것도 형에게 죽임을 당하죠. 왜요? 가인의 악 때문에. 가인의 인생에 하나님 없음의 결과물이 아벨의 인생을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벨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못 받았어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것도 형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음의 이 죄가, 이 가인의 죄가 아벨의 선을 덮어버린 그런 모양이죠. 이런 삶의 부조화, 그래서 삶의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근본적으로 추격해가면 그 속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런 문자들도 문자적으로는 참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 저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음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보다 더 참혹하다. 하나님 없음의 죄악들이 사실은 여기 열거된 그런 참혹한 결과물보다 더 참혹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사실은 제가 좀 신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앵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이 고두어질 때 어둠의 그 징계가, 악이 그를 징계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매를 드는 것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이 징계인데 그 악이 뭐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고 죄인 줄 알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부조화는,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 없음을 그 깊은 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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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하나님 없음에서 기인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있는 인생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삶의 목적으로 믿는데도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화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지금 저희는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화와 억울함이 하나님 없음의 악에서 기인한다면, 하나님 있음의 인생이 받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인가, 있는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있는 인생이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의 목적이시고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며칠간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문구들을 읽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음의 참혹한 결과물들의 예고편이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산다면 까짓껏 목숨 걸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막 죽고 살 만한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머지는 다 털어버리면 될 일이고 뛰어넘어 버리면 될 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넉넉히 서갈 것입니다. 담대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여, 오늘 또 저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저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